남자분들은 기념일이나 생일에 여자친구 혹은 와이프에게 어떤 선물들을 해주시나요? 반대로 여성분들은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자신의 연인이나 와이프에게 남자들이 이 선물을 많이 줬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은 특별한 선물이기도 하고 좀 더 특별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브랜드의 제품뿐만 아니라 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요즘 우리가 웬만한 이슈를 가지고는 인터넷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발전이 덜 된 것도 있지만 이 브랜드의 쇼가 있는 날에는 인터넷이 마비되곤 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참 재밌게도 이것의 주 사용 성별 반대의 성별을 가진 창업자가 만든 브랜드로 우연한 기회를 잘 살려 최고의 럭셔리 섹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브랜드 오늘의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이하 빅씨는 1977년 미국의 사업가 로이 레이몬드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로이 레이몬드는 정말 우연치 않게 여성 속옷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내를 위해 속옷을 사러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 같지만 그 미국조차도 남성이 여섯 속옷 가게에 들어간다는 건 이상하게 받아들여졌던 게 바로 1970년대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죠. 자신의 아내를 위한 속옷을 고르며 로이 레이몬드는 종업원들의 눈총을 계속해서 받아야 했는데요. 사실 눈총도 눈총이지만 전시된 속옷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전부 무채색이고 무늬가 있어도 꽃, 나무 같은 간단한 무늬들만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이때 당시의 속옷은 말 그대로 속옷인지라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로이 레이몬드는 이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에게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여성 속옷 사업을 시작했고 코르셋을 착용하며 여성성을 매우 강조하던 영국의 여왕인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비밀이라는 단어 시크릿이 약처 브랜드명을 만들게 됩니다. 차후 결과적으로 이 빅토리아 시크릿은 그가 의도한 대로 단순히 실용성만 있는 속옷을 넘어서 섹시함과 여성성을 대표하는 속옷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성 속옷 사업을 하면서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가게의 인테리어 및 속옷의 디자인, 광고, 카탈로그를 만들 때에도 그리고 배포할 때에도 남성 중심적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빅시 이런 실수는 브랜드가 더 크게 성장하는데 커다란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레이 레이몬드를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는 얼마 전 물러난 리미티드 브랜드의 CEO인 레슬린 윅스너입니다. 윅스너는 빅토리아 시크릿을 100만 달러에 사들인 후 남성 중심적으로 마케팅되던 빅토리아 시크릿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 원래의 소비자인 여성의 시각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지금의 빅토리아 시크릿의 명성을 만든 것 중 가장 큰 이유를 뽑으라면 바로 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쇼일 것입니다. 이 란제리 패션쇼는 1995년 시작되었으며 많은 모델들이 꿈꾸는 무대였습니다. 실제로 이 란제리 패션쇼에는 세계적인 모델들만이 오를 수 있었고 이들은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엔젤이라 불렸습니다. 즉, 빅시 엔젤이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지젤 번천, 타이라 뱅크스, 하이디 클룸 등이 있습니다. 1999년에는 이 쇼를 보기 위해 150만 명이 동시 접속했고 이로 인해 인터넷이 마비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란제리 패션쇼는 한 편은 3천만원을 육박하는 돈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2001년에는 ABC TV에서 방영된 빅토리아 시크릿 쇼가 방영되었는데요. 약 1,200만명이 시청하며 그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 빅토리아 시크릿 쇼를 대표하는 컨셉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판타지 브라와 엔젤입니다. 판타지 브라는 여성 속옷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제작한 것으로 가격이 무려 1,5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당연히 기네스북의 가장 비싼 속옷으로 현재까지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당대 가장 유명한 패션 모델이 이 판타지 브라를 입고 쇼에 서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기도 했죠. 또한 1997년 도입된 엔젤 컨셉은 너무나도 반응이 좋아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모델들에게 천사의 날개를 달고 쇼에 서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빅토리아 시크릿은 곧 엔젤이라는 컨셉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란제리 쇼를 통해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미라클 브라 앤 바디, 바디 바이 빅토리아 등이 있습니다. 2000년까지 빅토리아 시크릿의 매출은 약 77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매년 끊임없는 성장을 이뤄내는 빅시는 란제리 라인이 메인이지만 화장품, 향수, 구두도 팔고 있습니다.
특히 향이 강조된 로션 및 바디미스트 등은 유독 섹슈얼하다는 평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빅토리아 시크릿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도 2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시장의 트렌드를 읽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이제 섹시한 속옷도 좋지만 그러면서도 편안한 속옷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시크릿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비현실적인 몸매의 백인 여성들만을 강조하여 그 외의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탈 코르셋을 강조하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오히려 너무 선정적인 광고는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빅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젊은 여성들을 성상품화한다는 비난도 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오프라인 판매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2019년부터 CEO를 토리버치에서 영입하고 기존의 핑크의 라인 광고도 전면 개편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주식 가격이 반토막 나고 주가의 계속적 하락세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빅시의 상징인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를 2019년은 기점으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50억 달러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여성 란제리 최고의 럭셔리 그리고 섹시함과 여성성을 강조해온 빅토리아 시크릿.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현 시대의 트렌드와 여러가지 악재들이 겹치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빅토리아 시크릿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나 위기는 있듯이 이것을 잘 이겨내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들컴퍼니의 윌리였습니다.